1절로 42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다른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17절로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민족들이 독립 이래로 혹은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응원들을 하는 그 뉴스를 보니까요. 절에 가도 중도하고 교회의 성도들도 다 응원을 하고 그러니 종교도 정치도 아무런 벽이 없이 전부 하나가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 세계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일이 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인 면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히팅크 감독은 한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만듭니다. 평화를 성취했건 무슨 큰 사건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종족들이 나라와 종교와 모든 벽을 다 허물고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볼 적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사건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온 세계 국민이 주님을 향하여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적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이 신앙을 고백할 적에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치르신 이 구속의 대사건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우리의 고향과 같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축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기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오는 것처럼 죄를 이기신 죄를 완전히 구속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 과거에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이번에 4강에 진출했다 하는 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4강에 진출하게 되는가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늘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의 영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에 관한 찬양을 많이 드렸죠.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막 눌렸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저 텔레비를 보고 뭘 보고 또 나가 응원해가지고 박수치면서 소리질러 이기니까 막 그 기쁨 때문에 모든 병들이 다 나은데요. 그런데 인류의 가장 고질적인 병인 죄라는 병,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어. 죄로부터 우리가 치료받는 이 사건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해 주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사건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한번 보십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치인 시세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처벌이었다. 로마의 시민 시체 곁에 아니 그의 생각이나 눈이나 귀에나 몸에 조금도 가까이 접근치 못하게 하라. 이만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치욕스럽고 또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그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니까 많은 포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는 기능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써먹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란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형하냐면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체와 같이 이렇게 맞붙여서 그래서 고통을 줍니다. 끝내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썩은 시체에 부식돼가지고 그 병을 옮아 죽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이 죽이는 방법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래 이 십자가의 이 사형은, 십자가의 처형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안에서 시작이 됐다가 로마가 점점 십자가형을 답습을 해가지고 써먹는데 절대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십자가형을 절대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안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 합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않은 많은 다른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치는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가 찬양을 드릴 적에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치료합니다 하고 이미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리를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스럽고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지만은요. 그 전에는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부끄러움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이 수치스럽고 또 참기 힘든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를 청산하시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이미지가 싹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과 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집행장에서 이 재판소에서 형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죄책의 표시를 말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책의 상징인 십자가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이제 형량까지 약 한 1마일 정도입니다. 긴 십자가의 길, 비아 델라로사 그 길을 주님이 묵묵히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가다가 구레뇨 시몬이 대신 짊어집니다. 그 십자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 할리우드에서요. 히피를 상대로 하시는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기록을 깼습니다. 네 명의 같은 동역자와 함께 4x10의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요. 대륙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마일을 7개월에 걸쳐서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직접 지어봤어요. 그 무게를 재보니까 약 한 80파운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서 블레셋 목사님을 보고 야 주님께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책의 상징인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시고 형틀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다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패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패를 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기도를 하면서요 나사렛 예수는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가 이 땅에 오신 인성의 예수님을 말하고
유대인의 왕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날,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죄패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건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중 언어로 거기다 써놨습니다. 우리 전명자 선교사님 그 정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미국 정부에서요. 각종 다양한 민족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어, 베트남어, 한국어, 또 월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많은 언어로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부터 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세렛 예수이시오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이 사건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여 히브리말, 헬라말, 또 로마말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는 당시 세계 종교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히브리말을 쓰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로마, 라틴, 이 라틴 말은 정치, 경제를 주관합니다.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정치, 경제를 상징합니다. 또 헬라말. 헬라 사람들 얼마나 철학, 철인들이 많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인생과의 연관한 철학들이 많이 헬라 사람들을 통하여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사상가들, 철학가들 상징하는 것이 헬라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철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패로 그 세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영문 밖에서 주님이 해당하셨습니다. 또 골고다란 말은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해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또 갈보리 교회가 또 그렇게 많아요. 이 갈보리란 말은 원래가 골고다,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로 갈보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갈보리라고 자꾸 이렇게 칭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양쪽 좌우의 강도 사이에 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위치가 강도들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나 절도범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 속에다 갖다 끼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이하에 범죄자 중 하나도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과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신.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많은 죄인 가운데 오셔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시간과 그 기간도 유월절 명절 기간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려고 대장 하나가 있고 네 사람이 딱 씁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해가지고 네 킷으로 나눠갔습니다. 제비 뽑았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직전까지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예언에 성취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 22편을 통하여 고난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깊은 이 타치를 거기다가 쏟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니까요. 인간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항을 할 적에, 예수님을 대항할 적에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러니까 에워싸인 그 둘린 모든 것을 짐승으로 봤습니다. 시편 22편 13절 이하에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다.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 또 16절 말씀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인간이 예수님을 거절할 적에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들이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장 가까이 온 남자가 요한입니다. 그 네 사람의 여인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모친이 있고 이모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친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러니까 거기 요한이 있기 때문에 요한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돌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의 모든 책임을 끝까지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죽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컨트롤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66권 69편 21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내가 목마르다. 28절 말씀. 지금 시애틀 날씨가 얼마나 폭염입니까? 진짜 시애틀에 여름이 왔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더웠고 오늘도 더웠습니다. 잔디를 보니까 매일매일 물을 주는 잔디는 푸르습니다. 근데 가끔 물을 주는 곳은 잔디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 그 해가 쩡쩡 뗄 적에 막 식물들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러나 막 물을 주면은요, 물이 그냥 쫙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는데 얼마나 목마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난을 견디신 그 모습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3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견디셨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이 흑암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 말하면 흑암의 시간, 목마름의 시간, 또 아무도 없이 고립당한 이 외로움, 이거 세 개를 합하면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의 고뇌를 다 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을 하시고 난 뒤에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굉장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종에게 와서 계산한 날이 왔어요. 내가 부탁한 일을 다 했느냐? 이때 종이 주인 앞에 나아가서 네, 다 이루었습니다. 한 대 쓰는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노라 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 사명과 맡겨진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을 여기서 선언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이요 제사를 드릴 적에 희생물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물 중에 점이나 흠이 있으면은 제사물로서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점 흠이 있으면은 이건 안 된다 하고 불합격시킵니다. 그런데 가져온 희생물이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희생물을 보고 이것은 합격이다 할 적에 다 이루었노라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가가 작품을 그립니다.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나갑니다. 몇 개월이 걸리고 어쩔 때는 몇 년이 걸리고 그래서 그 작품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마지막 붓을 탁 터치하고 난 뒤에 이 정도면 내가 원했던 작품을 이제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작품을 만들고 난 뒤에 조각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안 보입니다. 일단 그 작품을 전부 포장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작품을 선보이는 날 그 포장을 탁 내리면 모든 모습이 탁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내 작품이 이제야 완성이 됐습니다 하는 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노라 하는 뜻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작품으로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드시고 난 뒤에 내가 이 작품을 다 완성하였노라. 인간이 구속받게 가장 필요한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이 작품 활동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인이 비즈니스를 거래하다가 빚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도와가지고 자본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을 어느 날 전부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적에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다 받고 난 뒤에 어떠어떠한 액수를 몇 월 며칠에 다 지불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서 줍니다. 그러면은 채무자는 이제 그 이상 그 영수증이 있는 한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생을 다 소비하면서 갚아야 할 죄값을 일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였노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끝내 이제 장사를 지내시게 됩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착착착착 진행을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을 어긴 것이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나 양쪽 좌우에 있는 그 강도들은 전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는 신기하게 다리를 안 꺾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딱 찔러라니 물과 피를 흘립니다. 만약 로마 병정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죽은 시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양쪽 이 강도와 같이 다리에 뼈를 꺾었더라면 또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게 하여 로마의 병정들이 함부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간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것을 친히 죽으시고 난 뒤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물과 피가 나오는데 이건 인성은 우리 주님이 무슨 뭐 영적으로 그냥 잠깐 오신 분이 아니고 정말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창으로 찔러 보니까 물과 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물과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주님의 그 구속함 때문에 다
반드시 죄값을 청산하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론 성령은 오순절을 말하고 물은 물 세례받는 것을 말하고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뒤에 장사 지낸 것도 또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중에 아주 위대한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 알렸습니다. 은의했습니다. 유대인을 은의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적에 아리마대 요셉은 숨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적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은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적이에요.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오실 것을 믿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나라를 언제나 사모하면서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나사렛 예수 또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중심 속에 늘 주님을 향한 본향을 찾는 구심점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맨 마지막 이 장례를 치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재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영광의 예수님을 섬기다가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적에 다 같이 이제 영원히 곡하는 것이나 또 슬퍼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대영광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을 기다리고 섬깁니다. 오늘 요한복음 메시지를 통하여